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용산구 청파동 3가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4호선 숙대입구역으로 도보 약 7분이면 도달 가능한 역세권 주택입니다. 청파동 3가는 숙대입구역 외에도 1호선 남영역과 6호선 효창공원앞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하는데요. 자, 대표님, 서울의 중심 입지 용산에 위치한 만큼 배우 수요도 풍부하겠죠? 네, 맞습니다. 청파동 인근에는 이미 학교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숙명대라든가 서강대라든가 명문대학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학생이라든가 교직원이라든가 이런 배우 수요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지요. 편리한 교통수장으로 인해서 또 내지는 중구나 강남이나 여의도 등에 서울 중심 업무직으로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하게 평가받는 부분이 바로 녹지 환경을 뜻하는 숲세권인데요. 용산구의 경우 서울 중심 입지에도 한강과 남산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이 강점입니다. 경의중앙선 개통과 함께 공원화된 경의선 숲길, 미군기지 이전 부지에 조성될 용산공원까지 더욱 차별화된 숲세권이 갖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용산구에는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GTX A 빈호선 개발 사업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 사업 등이 용산구의 미래 가치를 더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생활 편의성은 물론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용산구 청파동 3가 다세대 주택입니다.